깡입니다. 오늘은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가면 말을 엄청 작게 해야 된대요. 누군가가 놀랜대. 예! 하면서 놀랜대. 누굴까? 그 친구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아, 초록초록하고. 네,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봐봐봐. 이 넓은 들판에 고운 모래가 깔려있어요. 여기 씨름장인가? 아, 우리 PD는 지금 집에 있어요, 집에. PD가 여기 올 수 없는 공간이에요. 오면은 우리 친구들이 놀라해. 여기서는 우리 친구들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행동을 작게 하고 목소리를 작게 해야 돼요. 오늘은 차분하게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말. 오늘 저 그 승마 체험하러 온 깡레이더의 깡미입니다. 아, 네. 오늘 저 승마를 또 체험시켜 주실 코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스로 한 승마 코치 김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친구 이름이 네. 뭐예요? 이 친구는 이제 럭키 가이라고요. 아~ 뭐, 품종은 이제 원블러드예요. 나이는 7살. 아, 20살 때 갓 20살 정도 고등학생 아닙니까? 뭐 만져봐도 돼요? 네, 이 친구는 어떻게 만져야 돼요? 빨리 다가가면 네. 말이 놀랄 수 있기 때문에 네. 손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냄새 맡을 수 있게끔 해주면서 천천히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만져주시면 돼요. 고마워. 혓바닥이 나왔어 지금. 어때요? 내 친구. 이 친구는 이제 삼성전자라고요. 아, 아 주식하시는구나. 이 친구는 이제 경마장에서 퇴역한 지 얼마 안 돼서 갈기 보면 갈기가 다른 말에 비해 태워져 있잖아요. 경마장에서는 바람의 저항 때문에 아, 따르거든요. 우와 지금 이도 되게 크네요. 네. 곤충 말고 다른 간식 같은 건 없어요? 네, 있어요. 말들은 각석탕을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 그 각설탕? 영화? 네. 그러니까 각설탕. 네, 보호 장비를 다 착용했고요. 지금 보면은 부츠, 그리고 조끼, 헬멧, 장갑 이렇게 착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간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신기하다. 아. 그냥 이렇게 주면 손가락이 물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손을 이렇게 쭉 핀신 상태로. 강아지랑 똑같구나. 큰 강아지야, 큰 강아지. 먹어주세요. 내 손까지 먹지 말고. 맛이 어때요? 제가 네. 탈 말을 먼저 간식 주면 안 되나요? 말님의 제갈 같은 게 물려있어요. 이걸 주게 되면은 제대로 못 먹게 돼요. 그렇게 돼서 기승 끝나시고 네. 내리셔서 오늘 태워줘서 고맙다고 한번 주시는 걸로. 네. 우와. 아니, 나 그 엉덩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디테일을 보고 있었어. 야, 라인이 역시. 멋있다. 네. 먹는 부상 말고요. 네. 이게 다른 부상이 있어요. 어떤 거요? 여기 목덜미를 네. 토닥이를 주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강아지 트레이닝이랑 비슷하다. 똑같지. 근데 리치는 네.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인데 거세를. 중성화돼 있구나. 중성화를 해서. 우리 피디도 그래요. 한 살 선물로 해줬어. 딴 데 가면 우리 강아지라 그래요. 피디도 그래요 이러면. 아, 조심해. 이제 교감을 해보셨으니 한번 기승 한번 해보실까요? 네. 하도 돼? 애기랑 같이 잡아주시오. 여기는 얘네들이 통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당겨도 아파하지 않아요. 승마의 기본 자세는 허리를 꼿꼿하게 핀 상태로 뒤꿈치, 엉덩이, 뒤통수가 일자가 되게끔 그 상태가 되면 승마의 네네. 기본 자세입니다. 아~
옛날에 혹시 실 전화기 아세요? 그거 같은 원리예요. 아. 그래서 고삐를 땡김으로써 말한테 실을 주는 거예요. 네. 너 이쪽으로 가, 멈춰 이런 아.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혀소리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소리를 내면서 박차를 세게 주시면 말이 앞으로 전진할 거예요. 오. 아니 근데 방향은 어떻게 가나요? 자동차 핸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오른쪽으로 당겨보실까요? 오. 다시 왼쪽으로 한번 당겨보실게요. 오, 잘 타네? 네, 좋아요. 자, 정지할 때는 양쪽 고삐를 당기면서 어깨 중심을 살짝 뒤로 누우세요. 워 라고 하면서 말을 약간 달래듯이. 와, 오, 진짜 고마워. 칭찬 한번 해주시고요. 우와, 아, 이거 되게 하나, 아유, 아 힘들어. 우와, 아. 살짝 왔다. 미안해. 이렇게 타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고 너무 신기해. 이 생명체를 탄다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하고 저 너무 좋았어요. 말을 탈 때 제일 무서운 게 저기 높이 올라와서 움직이는 거래. 근데 저는 뭐 고공강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낮은 거는 전 상관이 없으니까. 가자. 어, 조심해. 어, 어. 맞아요? 잠시. 아, 아. 하나, 둘, 무릎 딱 잡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와, 진짜 멋있어요. 요, 여기 한번 쳐주세요. 진짜 아까 너무 멋있던데. 와, 여기 핏줄 다 섰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승을 끝났습니다. 근데 저를 또 불러주신 분이 있어요. 초대를 해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로이스 승마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호일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대표 운영진 박유리입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방 저 그 기승하는데 또 도와주셨는데요. 네. 진짜 완전 우리 제작진이 봤더니 저랑 네. 포즈가 아예 다르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게 잘 타신다고. 아, 그럼 감사합니다. 이런 말 타보는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즘에 승마 콘텐츠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승마가 요즘 정부 지원 사업도 많이 들어와서 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저희랑 같이 기승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재로 저희가 초대를 네, 부탁드렸던 거고 초대를 응해주셔서 저희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말을 타려고 하면 네. 많아야 되잖아요.
아니, 이거 이게... 대부분 다 이게 문제라고. 이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으신데요. 장비감만 많이 좀 들어가는 편이고요. 처음에 이용하실 때 부츠, 이제 승마 바지, 헬멧 정도만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돈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보통 승마장에 비치되어 있는 헬멧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 가슴 조끼, 안전 조끼, 프로젝터도 거기서 빌려주시거든요. 사용하시고, 운동화도 채비라고 승마장에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오실 때 이제 청바지만 입고 오시면, 아니면 타이즈 같은 것만 입고 오시면, 이제 레슨비만 내시고 네. 이용하실 수 있게 된 운동이 돼버렸어요, 저희가. 네. 나머지는 이제 기승비나 레슨비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정부 사업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승마장이 아니고 좀 외곽만 나와도 이제 하향 평준화가 돼서 가격이 엄청 싸요. 저희가 지금 이용하신 승마장만 해도 1회기용 5만원인데 이제 쿠폰제를 끊게 되면은 30만원이나 40만원 이렇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흰 바지를 입고 더러워질 수가 있는데? 흰 바지가 정말 사진이 이쁘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승마도 옷이 이쁜 운동 중에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옷을 이쁘게 입고 싶어서 백바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승하는 걸 봤거든요. 왜 이렇게 잘 타요? 얼마나 타셨어요? 저는 기승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동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해보니까 이거는 평생 스포츠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운동을 이제 계속 하게 됐어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로 궁금한 거, 여성분들이 많이 타요? 남성분들이 많이 타요? 근데 저희 동호회 다 여자입니다. 오세요. 네, 저 지금 오늘 회장님이랑 부회장님이랑 저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오늘 기승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아니 아까 말 타시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이가 몇 살? 나이가 이제 23이다. 23으로 아프고 있죠. 와, 진짜 대박이다. 형이라고 부를 뻔했어. 아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멋있으면 형이야. 나도 오빠라고 부를 뻔했어. 네, 코치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근데 왜 이런 직업을 선택하셨어요? 우연치 않게 말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학교로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말을 거기서 처음 접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데리고 조련을 하고 이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아니, 저도 군대 전역하고 나서 강아지 네. 트레이너를 했었는데요. 네네. 우리 강아지들이 그 가족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게 저도 이제 트레이닝을 해줬었거든요. 그게 엄청 보람되더라고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다 어울려서 네. 이제 잘 생활할 수 있는 거. 이제 이게 제가 거짓말을 절대로 안 보태고요. 원래 보통 사람들이 보시면 말이 너무 크잖아요. 약간 위협감을 느끼세요. 근데 오늘 만져보세요 하니까 바로 만지시고요. 네. 데리고 가보세요 하니까 그냥 서슴없이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네. 공부심이 너무 없다 보니까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습득력이 되게 빠르세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아, 전 스펀지입니다. 알려주면 바로바로. 잘했네. 진짜 잘했네. 오늘 기승을 해봤는데 너무 즐거웠고. 뭐라고 했지? 이거를 무슨 느낌이라고 하는 거? 다 가진 기분? 내가 장군이 된 느낌? 이야. 그리고 잘 탄다고 이렇게 칭찬 받으니까 어깨 이만큼 또 올라갔어. 지금 내려야 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말들이 있으니까 흥내이더 기승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